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담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 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 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 차주에 대한 재기 지원 등 14.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 부분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 저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그 규모는 총 4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한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 사업도 조기 계약한 후에 최대 80%까지 총 5,100억 원 규모 선 지급하고 문화, 여가, 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계약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방역 위생물자, 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천억 원 선 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 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 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 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공공기관 건설 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 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 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 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 계약 요건 등 국가 계약 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계약 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 기한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급과 하도급 대급에 대한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일 내지 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 참여 비용 등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급 상한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이나 그리고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용역 물품 조달 시에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다음으로